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재미 손쯔입니다. 이번 여행은 저번에 티저 영상에 달린 댓글 중에서 여행지를 뽑았어요. 물 좋고 공기 좋고 한적한 그곳이죠. 바로 강화도입니다. 강화도 바로 가시죠. 유인들 안녕. 유인들 안녕.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. 강화도. 유님들, 여기는 처지진이라는 곳입니다. 아, 저 바닷가도 있어요. 아, 근데 저는 여기 처음에 왔을 때 바닷가 아닌 줄 알았어요. 근데 강인 줄 알았네. 아, 그러니까 한강처럼 사실 폭이 그렇게 크지 않잖아. 이거 한강폭 정도 되는 것 같은데. 아, 근데 이거 너무 낮은데? 예쁜들이 이렇게 키가 조금 작으셨구나. 진짜로 이게 대문이고 이러면 처지진이라는 곳입니다. 아, 대포가 저렇게 있구나. 아, 저 포 구멍이 있네. 포 구멍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어떻게? 와, 이거는 진짜. 어? 포 구멍, 포 구멍 나간다. 뿡, 뿡, 뿡. 아, 진짜. 포는 이거네. 포 구멍, 포 구멍. 두두두, 두두두두두두. 미친. 와, 근데 진짜 잘 지었다. 어떻게 이런 걸 지었지, 제발? 튼튼한지 확인 차. 상당히 튼튼하네. 일단은 여기 왔을 때 경치가 좋아요. 여기 사람이 없어서 좋은 것 같아요. 끝장납니다. 자, 그럼 다음 장소로 가보죠. 네,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동! 안녕! 아유, 제 엔정. 어? 진짜 안녕! 아, 안녕. 여기는 두 번째 장소, 전등사라고 합니다. 전등사. 오, 나무 보세요. 옆으로 자랐네? 아니야, 이게 아, 뿌리야, 뿌리. 아, 넘어간 거야. 아, 근데 나무가 진짜 크다. 동전인데 먹을까? 아니 저 위에 걸 이렇게 와 근데 거지. 물 진짜 깨끗해요. 물을 먹어보죠. 이거 그 목욕탕에서 잠수하다가 잠수하다가 물 한번 먹어 으락 해서 먹었을 때 그 느낌. 빗물을 먹은 것 같습니다. 아 맞네요. 아 왜 뭔가 이거 되게 먹으면서 아 이거 어디서 먹어본 맛인데 하면서 계속 그 생각을 했는데 아이고 언니 빗물이었어. 와 진짜 예쁘다 동치. 와 이거는 제가 담아드릴게요. 전등사 구경 다 하고 내려와서 이제 저희는 세 번째 장소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아, 안녕하세요 유님들. 여기는 세 번째 장소 동막해수욕장. 자, 보여드리겠습니다. 돌. 차! 내가 갈매기다. 나쁨. 와 진짜 쫀다. 와, 어떻게 물이 이렇게 빠지지? 지금 물이 빠지고 있어요. 와 진짜 신기하네. 물이 엄청 빨리 빠지네. 아 춥다. 더 이상 가지 말자. 못 가겠습니다 유님들. 아 유님들 못 가겠습니다. 이 정도면 다 보여드렸다 생각한다면. 네. 자 이제 우리 밥 먹으러 가죠. 가봅시다. 고! 밥 먹으러 가던 중에 굉장히 진짜 이쁜 노을을 보게 되었습니다. 네 해가 지고 있는데 와 진짜 이뻐. 서울이랑 틀려요. 와 진짜 빨갛다. 저 근처에 있으면 그냥 눈 실명 되겠는데. 유님도 보셨나요? 아, 제가 밥 먹으러 가다 깜짝 놀래가지고 바로 차 돌려가서 왔는데 작살납니다. 자, 다시 그러면 다시 밥 먹으러 갑시다. 다시 가볼게요. 고고고! 짜자잔. 아 너무 피곤하네요.
제가 드디어 이제 저녁을 먹으러 왔는데 뭐가 맛있지 하니까 식당 입구라고 따로 있더라고요. 그래서 식당으로 일단 가서 밥을 먹고 하려고 합니다. 유님도 너무 잘 먹었습니다. 배 터지겠네요. 잘 드셨나요, 채민님? 네, 배부르게 먹었어요. 저희 이제 숙소로 가보겠습니다. 가볼게요.